형님. 아, 주세요. 이거, 형은 이쪽 차 별로 관심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요쪽 차 전문가잖아요. 이게 이제 요쪽 계열 쪽에서는 스포츠카예요, 사실. 진짜 스포츠카처럼 이게 가장 이제 운동 성능이 제일 좋은 차. 아, 그래? 네. 형은 이제 어쨌건 뭐 이제 그 차량을 좀 많이 사고 팔잖아. 네. 하면서 얘네들은 앞으로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원가를 계속 드리자. 원가를 계속 드리자. 네? 원가를 계속 드리자. 형, 이게 그거잖아요. 뭐. 원래 숨만 쉬고 나가는 차인데, 이거를. 그치. 아니, 이거 팔아서 솔직히 한 50만 원씩 벌어. 어? 이거 판매하게 되면은 이건 마진을 많이 보는 차는 아니니까. 근데 50만 원 사실 그냥 우리 구독자님께 드려도 되잖아. 그치? 그건 맞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우리 모닝 한번 했었지, 그지? 네. 모닝 원가 이벤트인데요. 얘는 스파크입니다. 스파크인데 원가에 드릴 거예요. 원가에. 딱 매입하고 상품합이 딱 고금액으로 그대로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시세보다 100이 싸더라고. 경차 100만 원 사게 해주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요런 거 차량, 경차들은 앞으로 계속 저렴하게 아니. 그냥 드린다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메인으로 취급하는 거는 국산 좀 괜찮은 차량들하고 수입차 위주로 또 취급하고, 이제 경차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을 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또 이벤트 뭐 무료 나눔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량들은 그냥 좀 시원하게 저렴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16년 12월 등록에 17년식 버전, 주행 거리는 약 10만 1000km고요. 누엽고 사고이력에서는 도어 하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은 더 넥스트 스파크 LT 플러스 등급이고요. 스파크에 준수해야 꼭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 있지. 스파크요? 그 내비 후카. 아, 네. 내비 후카 꼭 들어가야 되나, 그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더 넥스트입니다. 그럼 얘가 소매 금액을 봤더니 한 500에서 뭐 많게는 550까지 좀 형성되어 있더라고. 390. 에? 390. 그냥 드리는 거야, 사실은. 와. 그래서 경차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 넥스트 스파크 390에 진행할게요. 일단은 취등록세 안 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제 아태온 사건 형저 하는 행동 보셨잖아요. 저는 이거 원가라고 했는데 전 바로 제 전화번호를 그때 공개를 하고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요즘에는 되게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몇몇 분들이 사실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되게 저희가 준비한 성의를 모르고 되게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지. 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사실 되게 막좀 불편하더라고. 저도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지? 기분이 상하더라고. 이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진짜 너무 제일 속상한 게 오히려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더잘 벌고 진짜 순수하게 진짜 매입가고 진짜 원가인데 아니지? 너네 그런 거 절대 아닌데 중고차 팔이 절대 안 그러잖아 이러면서 욕하면은 진짜 막 너무 속상합니다. 그걸 좀 보면서, 그래서 또막 형이 카톡방에 그냥 준사 그냥 삭제하고 넘겨야 그랬잖아. 네. 이게 그런 것 같아. 뭔가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일 그냥 하면서 혹시라도 막 이렇게 댓글 걸면은 그냥 또 저희는 또 삭제도 좀 해야 되고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쪼록 그렇고, 뭐 요즘에는 연구소에서 그지? 핏 중고차 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중고차 딜러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쌓여왔던 그 이미지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벗겨내야죠, 그거를. 우리나라의 뭐 중고차 보험, 보험 핸드폰, 핸드폰 3대 직업이잖아요. 아, 이안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일하는 저희도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스파크 한번 저렴하게 드려볼게요. 색깔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은색 드린다 그러면 에휴 은색이니까 싸겠지 이럴 텐데, 이거 인기 컬러죠, 그지? 네. 아이스 바닐라와 바닐라 화이트 색깔이고, 타이어는 한 30~40% 정도. 자, 일단 실내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뭐 따로 광고를 안 해도 다 팔립니다. 왜냐면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엔진 소음 괜찮네요. 괜찮고, 이렇게 뭐 윈도우 버튼 있고, 시트 뭐 수동 시트고, 주행 거리 10만 킬로대. 이제 볼륨 블루투스 기능 있고, 오, 열선 핸들까지 있네. 열선 핸들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뭐 하이패스 룸밀러 또 유라이브. 와우, 유라이브 파인. 뭐지? 기어 노브가 좀 좋은데.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경차야 뒷좌석이야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네. 근데 시트 상태 깔끔해요. 네. 가죽 시트고, 가죽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썰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스파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차에 입고가 됐을 때 우리 막내한테 이거 성능 좀 받아라 이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모닝 성능 완료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배가 뭐? 아 누가 그랬더라? 성현이 형이. 아 성현이 형이? 땡땡 이러면서 스파크를 보고 모닝이라고? 이러면서 욕먹었던. 네. 사실 나도 보고 이게 뭐 모닝인가 스파크인가 사실 비슷하잖아 그지? 네. LT 등급이고요. 트렁크 보여주시면. 네. 트렁크는 뭐 적재야. 근데 이게 진짜 와 캐스퍼가 경차잖아. 네. 와 캐스퍼를 어떻게 2천 주고 사 그지? 그런 호구가 있나요? 그게 나야. 네, 경차입니다. 그래서 거의 얘도 뭐 이벤트 느낌이에요. 거의 이벤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들 또 사랑해 주시니까 이벤트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7월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렌티도 가끔씩 여쭤보는데 뭐 다른 곳은 1년에 2만 킬로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용을 주고 가입을 하게 되면 다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에 1만 킬로는 무료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들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도 저희 또 신차 장기 렌트도 이용하니까 경차도 장기 렌트하면 비싸 그지? 경차요? 또 1인 비싸게 되는 사람 1인 거기 있잖아. 이게 느낀 게 한 번에 훅 당합니다 이게. 그치. 그래서 아무쪼록 신차 장기도 장기 렌트도 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파크 이렇게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 스파크입니다. 금액 390 딱 저스트로 들어간 비용에 가져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썸타라는 신차 장기 렌트 리스 국산 수입 최저가로 판매 중에 있고요. 중고차는 저희 수원의 도이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